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등 5기가 목표 궤도에 안착한 데 이어 양방향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의 안정적인 수송 능력이 검증되면서 이른바 K-우주 시대로 가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항공우주연구원 등 대덕의 기술력이 바탕이 된 만큼 대전의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첫 손님으로 태우고 간 주 탑재체 카이스트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7분쯤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 신호를 수신했고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지상국과 해외 지상국을 통해 추가 교신도 이뤄졌습니다. 위성의 자세와 통신계 송수신 기능, 데이터 처리계 기능 등이 모두 정상 작동 중입니다. 그리고 향후 3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서 이후 본격적인 정상 임무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간 태양동계 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4기의 큐브 위성이 편대 비행에 나서는 천문연구원의 도요셋도 4기 중 2기는 양방향 교신까지 마쳤습니다. 천문연구원은 2기만 편대 비행을 하더라도 우주날씨 관측 임무는 수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기만 되더라도 우리가 중대와 휜대라고 하는 편대 비행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2기만 있어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편대 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산업체가 만든 큐브 위성 3기 중 2기가 위성 신호 수신으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위성들에 대해선 앞으로 일주일간 교신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체 기술로 발사체를 제작하고 실용위성을 쏘아올린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겁니다. 여기엔 대덕의 우주기술이 바탕이 되면서 대전의 우주산업도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대전엔 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만 13곳에다 우주 관련 최고 수준의 민간기업 64곳이 모여 있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발령이 되어 있거든요. 해당 위성의 미션이 성공을 하게 되면 여러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등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과 협력해 위성 80기를 개발할 예정으로 대전의 우주산업도 힘차게 날아오를지 주목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오랫동안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글을 남긴 채 숨진 고 김상현 군의 죽음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학교가 학교폭력 피해를 방관했다는 유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학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 군이 숨진 당일 학교폭력 가해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팔에만 근육이 있고 다른 곳엔 없다며 나의 몸이 이상하다고 욕을 했다. 나를 동성애자라고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헛소문이고 나는 동성애자라고 한 적이 없다. 지역비하 단어로 불렀다. 무시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고 김상현 군이 남긴 수첩과 유서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째 이어진 친구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 중 따돌림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시 부르겠다고 하곤 부르지 않았다고 적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달 초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 요청했지만 묵살됐고 일주일 뒤 김 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집사람이 학교폭력이 있다고 할 때 불러서 학생이나 저희 집사람을 불러서 학교폭력위원회에다도 말을 하고 김 군의 학교규장은 TJB와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폭력 처벌 요구를 묵살하는 담임선생님이 있겠냐며 관련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군이 일기처럼 수첩에 남긴 피해 기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지난 1일 이후에 한 번에 몰아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김 군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석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한편 김 군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1에서 3호가 학생 기록부에 기재조차 되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처분은 1에서 9호가 있는데 이 중 1에서 3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접촉,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에 해당됩니다.
현행법상 학생 기록부에는 기재되지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돼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김상현 군이 숨진 당일에 학교폭력 가해처분 1에서 3호도 졸업 후 2년 동안 학생 생활 기록부에 남기도록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30년 경력의 버스 기사가 실종 신고된 치매 노인을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낸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과 금산을 오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65살 김응식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반쯤 평소 자신의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던 85살 치매 노인 A 씨가 대전 서부터미널 승강장에 앉아 있는 걸 보고 A 씨를 금산군 복수면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줬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으며 금산경찰서는 선행을 베푼 김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도심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장민주 판사는 지난 2021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게 인상착의는 비슷하지만 범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CCTV 영상 속의 범인을 A씨로 판단해 즉시 직위 해제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인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로 보행자가 숨지거나 차량이 건물로 돌진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교통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약국문을 뚫고 들어간 회색 승용차가 비상 깜빡이를 켠 채 서 있습니다. 깨진 유리문 파편이 사방에 튀어 있고 약국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쯤 태안군의 한 도로변에서 80살 남성 운전자가 주차를 하려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난 겁니다. 얼마 전 충북 음성군에서도 77살 노인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0대 여학생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932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27%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가 원인입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는 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납률은 2% 안팎에 그쳐 면허 반납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교통체계에선 면허를 반납해 누리는 편의성보다는 반납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료 농약을 구입하러 와도 농협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꼭 운전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버스가 자주 안 오는 편인가요? 예. 얼마나 한 번씩 와요? 하루에 6번인가.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으로 면허 반납을 늘리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00원 택시나 이런 것들처럼 수용자평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여러 다양한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실증될 필요는. 이와 함께 고령층의 운전 능력과 건강 능력을 평가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5분쯤 대전 당진고속도로 당진 방향 남세종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SUV가 추돌하며 SUV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40대와 50대 남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와 경찰은 서행 중인 청소 차량으로 도로 정체가 이어지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의 선제적인 대응과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이른바 전세 사기 특별법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 피해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합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의 실무팀 8명으로 구성돼 피해자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피해 주택의 매입과 피해자 긴급주거 및 법률상담, 금융대책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전세 사기를 포함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중개업소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연장해 실시하고 무관용으로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부터 사흘간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에 많은 비가 올 거란 예보가 있어서 어디로 갈까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야외 활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전시와 공연을 감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혜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건축을 테마로 관련 도서와 함께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건축, 땅 위의 예술을 순례하다.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에 머물고 싶은 공간까지 다양한 건축물에 대해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세종 지혜의 숲에서 이어집니다. 내일과 다음 달 17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시와 관련된 체험 수업도 진행됩니다. 전시 관람뿐 아니라 전시를 보고 창의적인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마련하여 독서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대전 청년 작가 6명의 실험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 아트랩 대전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박용화 작가. 쇠철장 속 동물은 눈이 없고 생명력을 잃은 존재로 묘사하는데 인위적인 공간인 동물원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격변의 시대 속 피땀 눈물로 삶을 버텨낸 노인 세대의 삶을 다룬 연극도 무대에 오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먹먹함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감사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린 청년 시절, 그다음에 중년, 그다음에 노년 이런 세대 구분을 봄, 여름, 가을로 표현해가지고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고 눈물이 있는. 단원이 모두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가 일상으로의 회복, 회기를 주제로 클래식 명곡과 오페라 삽입곡 등 모두 7곡을 대전에서 선보이고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은 조선시대 판타지 소설 구운몽을 생동감 넘치는 무대와 웅장한 국악 칸타타로 재탄생시켜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주말 보령 대천해수욕장 머드테마파크 일원에서는 2023 보령 AMC 모터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일반 도로에서 보기 힘든 슈퍼카와 튜닝카 등 600여 대가 한자리에 모이며 드리프트 경기와 오토바이로 기량을 겨루는 엔듀로 대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TJB 조현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오는 30일 개원을 앞두고 오늘부터 첫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측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치과 등 3개 과목에서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이후 대상 환자를 선정해 낮병동과 입원병동도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해든학교 소속 특수교사 7명도 파견돼 유치원 과정부터 중등 과정까지 총 6개 학급을 만들어 재활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지역편을 추진합니다.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1번가와 G마켓 등 17개 온라인 여행사에 19개 채널 기획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숙박 예약을 하면 선착순으로 5만 원 특별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숙박 예약 가능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로 쿠폰은 발급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대전시와 대전경찰, 대전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세 곳과 대전시 약사회, TJB와 충남대학교 병원 등이 참석한 2023 상반기 아동학대 예방 민관실무협의체 회의가 오늘 대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각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추진할 다양한 계획을 논의하고 아동이 안전한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오늘 복수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수초등학교 등 인근 7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경영 공동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동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K-워터 나눔복지재단과 외부 기관이 참여한 통합봉사단이 추자원공사에서 업무 협약을 갖고 봉사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봉사단에는 외부 기관으로 대덕대와 우성정보대, 대덕구청과 대전시 의사회, 전기와 상하수도 설비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참여해 의료봉사와 전문기술봉사, 이동세탁봉사 등을 펼치게 됩니다. 대전과 세종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가보다 저렴하게 팔린 급매물들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대전에서 직전 거래가 직전 거래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급매물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 2월 304건에서 지난달 285건으로 줄었습니다. 세종도 5% 이상 하락한 급매물 아파트 거래가 지난 2월 126건에서 지난달 73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대전과 세종 지역 모두 가격 하락형 거래 비중이 각각 44.6%와 36.8%로 상승 거래 비중보다 적어지면서 호가를 높인 매물 거래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